아, 저희 그 죄송한데 저희 마감이 7시라 지금 주문하셔도 한 30분밖에 이제 못 드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시다고요? 아니, 저희 30분밖에 못 있으셔서요. 괜찮으시다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 꺼지라네! 주인님 성함! 하이, 나자! 아, 저는 오늘 주인님의 식사를 도와드릴 메이드 유정사입니다. 하이! 오늘 처음 오셨다고요? 여기 메뉴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 다 밑에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저 부르실 때는 냥냥이라고 저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뭔가 저를 부르실 때 약간 약속 같은 건데, 이렇게 뭔가 주문이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거나 하면은, 냥냥!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막 그냥 소문 들어도 네, 오니까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냥냥! 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 그럼 제가 메뉴 받아드릴게요. 하이. 아, 오므라이스. 하이, 야빠리. 머진 선택스 마라싱. 소시댁. 하이. 에이드 데스카. 야빠리. 스마라싱. 왜 자꾸 일본어 쓰냐고요? 아이, 뭐 그냥 멘트 같은 거라 너무 불편하시면 한국말 써도 돼요. 네. 아니, 그냥 뭐 메이드 카페가 일본에 많잖아요. 그런 컨셉이라서. 그럼 주문 다 하신 걸까요? 아, 폴라로이드 사진도 한 장? 네, 알겠습니다. 한 장. 네. 누구로 하시겠어요? 오늘 여기 근무 중인 메이드 목록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오늘 근무 중인 메이드 목록이거든요. 보시고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이따가 같이 사진 찍는 걸로, 네, 오므라이스랑 자몽 에이드,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까지 유전상과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시는데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구나.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진짜 괜찮으세요? 밥을 조금 급하게 먹어야 될 수도 있어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취소하실 수도 있고. 네, 잠시만. 에이드부터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자몽 에이드 됐다. 그러면 제가 이 자몽 에이드 맛있어지는 주문을 외워드릴 건데요. 본인은 싫어하시면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들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맛있어져라 뭐해 뭐해 뀨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트를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외쳐주셔야 돼요. 진짜 같이 외쳐주셔야 돼요, 제발요. 자, 맛있어져라 뭐해 뭐해 뀨. 맛있게 드세요. 짜잔! 맞다, 일본어 싫어하신다 했죠? 아, 싫어하는 건 아니고 못 알아들으셔서. 네, 오므라이스입니다. 오므라이스는 제가 귀여운 그림을 그려줄 건데요. 어떤 동물이 좋으세요? 고양이? 고양이 그려드릴까요? 네코짱! 네코짱!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이하게. 네코짱. 네? 아, 이거 스리라차예요? 아, 케첩 아니에요, 이거? 혹시 주인님 삼아 매운 거잘 드세요?
별로 안 좋아. 아, 근데 저는 매운 거잘 먹는 사람이 그렇게 좋더라고. 야, 저 지금 사장님 보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맛있어지는 주문 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해봤잖아요.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이게 숨이 차지. 네, 다시 할게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뭐해, 뭐해, 뀨. 감사합니다. 아, 지인님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아, 다행이다. 혹시 음식이 괜찮은지 한 입만 저 먹어봐도 될까요? 하이! 그러면 지인님 삼아가 먹여주시는 걸로. 하이! 지인님 삼아가. 아, 이거 제가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하이! 진짜 맛있어! 근데 맛있네요? 이거 왜냐면 요리하시는 분이 바뀌어가지고 얼마 전에 바뀌었거든요. 맛없는 줄 알았는데? 맛있네? 이제 왜냐면 유정상에 맛있어지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 맛있게 드세요. 네? 냥냥? 아! 무슨 어떤 거 필요하세요? 아... 비행기 해달라고요? 비행기가 뭘까요? 아, 제가 먹여드리는 게 비행기인 거예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드리는 게 비행기 맞으실까요?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꼭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잡아서 드시면 안 될까요? 하이! 슈! 슈슈슈! 슈! Ladies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we apply the airport fee. 맛있게 드세요. 지인사마! 제가 먹는 걸 지켜봐도 될까요? 하이! 아,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시지 마시고, 저는 지인사마가 맛있게 드시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메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를 좀 안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채소를 안 좋아하시면 건강이 안 좋아요. 채소를 많이 드시도록 하세요. 많이 드세요. 아,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저만 말을 할 테니까 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많이 부담스러우실까요? 그죠? 아무래도 채소면 부담스럽겠죠? 제가 자리를 비워드릴게요. 지인은 상황! 맛있게 드시고 계시나요? 저희가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얼른 지금 사진을 찍어야 돼가지고 먹는 중이 죄송한데 혹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아, 네, 괜찮아요. 이렇게 먹고 있는 중에 찍는 것도 나름 추억? 뭐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빨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고 그냥 계속 이렇게 먹고 계시면 돼요. 네네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인님 삼아 한 번만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드시고 아, 네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필름이 없는 것 같아서. 잠시만, 먹고 계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필름이 없어서요. 네, 필름 하나만 갖다 주세요. 주인님 사과와 사진을 조금 더 찍고 싶은 저의 이런 계략이었다. 냥! 하이! 자, 자, 이제 찍으면 거의 다 먹어가시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포즈가 좋으세요? 오늘 약간
냥냥 많이 했으니까 냥 이런 포즈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꾸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 같이 하트요? 아 그거는 안 되세요 규정상 네 카페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같이 이렇게 뭔가 접촉이 되거나 그런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 냥냥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냥냥 주인님 소원 너무 잘났어요 한번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어 오늘 시간 여기까지라서요 아, 주인님 삼아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 만나요. 아 내일도 오신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퇴사해요. 네. 오늘까지 일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손님이실까요? 네네네. 아 왜 그만두냐고요? 이게 뭐 일도 조금 힘들고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네네. 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 가실 거예요? 아, 지하철 타고 가실 거예요? 아, 그럼 저 버스 타려고요.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가세요. 네. 여러분들 주인님 외출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아, 씨. 아, 씨. 아, 또. 아, 씨.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